베란다에서도 예쁘게 잘 자라는 담쟁이 덩쿨. 안녕하세요, 백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 베란다에서 이렇게 예쁘게 기특하게 잘 자라고 있는 이 담쟁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이비는 제가 일전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거기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담쟁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담쟁이가 담벼락에 자라잖아요. 저희 집은 이렇게 베란다에, 여기도 담벼락이네요. 그러고 보니 베란다 벽을 타고 이렇게 담쟁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되게 은근히 예뻐요. 많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천정을 닿으려고 해요. 쓰레기 파이프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하고 인연이 된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친구 미술학원에 갔다가 앞에 작은 정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한쪽 구석에서 담쟁이가 자라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하고 예뻐가지고 어린아이 연두연두 한 애를 뽑아와서 제가 키우기 시작했어요. 전에 살던 집에서 키우다가 이사 오면서 데려와서 여기서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빨판이 되게 신기해요. 잠깐만요. 이렇게 빨판이 어릴 때는 이렇게 연두연두해요. 되게 귀엽게. 잎도 귀엽지만 빨판이 저는 되게 귀엽더라고요. 신기하고. 좀 되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합니다. 빨판도. 담쟁이가 보통 이렇게 막 벽을 다 덮고 있어서 이런 걸 자세히 볼 기회가 별로 없으셨죠. 저도 키우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신기하죠. 이 빨판이 이렇게 뭘 확 이렇게 수액 같은 걸 빨아들인대요. 그래가지고 그 너무 빨아들여가지고 나무가 죽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근데 어쨌건 소나무를 감고 있는 담쟁이 같은 경우는 소나무 수액을 빨아들여가지고 이게 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봤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건 약 효과가 있다고 해요. 뭐 어디에 줬다고 그러던데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묵은잎이랑 또 되게 잘 어울리죠. 가을에는 이렇게 잎이 이렇게 졌다가 봄에 이렇게 새로 잎이 나옵니다. 연두연두하게 나왔던 게 지금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완전 초록이가 진초록이 됐죠. 집에서 밖에서 이렇게 담벼락에 있는 담쟁이 봤을 때하고 집에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는 담쟁이하고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특히 여름에는 여기는 왜 이렇게 시들지? 무슨 병이 왔나? 전에도 이게 뭐가 또 왔네요. 전에도 이래가지고 제가 되게 고생했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거는 이따가 다시 확인해야 되겠어요. 아유, 조금씩 또 왔네. 어쨌건 베란다에서 담쟁이를 키우는 일은 되게 보기만 해도 상쾌하고 특히 여름에는 되게 시원해 보입니다. 봄에는 연두연두할 때는 정말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보니까는 담쟁이를 묘목도 팔더라고요. 묘목을 사다가 좀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요 아이들이 다 이파리가 올 봄에 난 거예요. 겨울에는 얘가 진짜 얼어 죽었나 보다 싶을 정도로 갈색으로 변해가지고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혹시 몰라서 간간이 물을 줬거든요. 근데 그 물을 먹고 안 죽고 월동을 했더라고요.
봄에 새싹이 그 새 잎이 나는 거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일부는 가지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보이시죠? 가지가 일부는 죽어서 제가 아예 떼줘야겠다 진짜. 일부는 이렇게 죽기도 하고 일부는 이렇게 살아남아가지고 새 이렇게 잎들이 올라와요. 그리고 기존 줄기를 타고 나오기도 하고 새로 이렇게 쭉 뻗어 올라 요런 거 연두연두한 애들은 다 올해 올라온 거죠. 보면은 월동한 아이들은 이렇게 목질화가 돼가지고 갈색이 되고요. 새로운 나온 아이들은 보면 줄기도 연두연두해요. 신기하죠? 그 되게 예뻐요. 이렇게 깔판들도 자세히 보면 되게 신기하고요. 그리고 묵은잎들 갈색들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죠. 저 일부러 안 떼주고 있어요. 너무 예뻐서 얘도. 처음에는 제가 원래 담쟁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넝쿨 식물 뭐 이런 애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밖에서 보면은 되게 싱그럽고 시원해 보이잖아요. 근데 얘를 집에서도 키울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이 되게 있었는데 친구야 물론 야외에서 키우긴 하지만 어쨌건 학원 앞에 작은 정원에서 키우는데 너무 부러워가지고 제가 저도 따라서 화분에다 심어봤는데 어쨌건 베란다 실내잖아요. 여기는 실내에서 되게 잘 자라더라고요. 생명력이 엄청나요. 생명력 갑이에요 정말. 그래서 너무너무 잘 자라고 그리고 월동도 잘 되고 베란다 월동이 가능하고요. 물론 야외에서도 보면은 잘 자라잖아요. 당연히 월동이 되겠죠. 근데 베란다에서도 전 죽었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약해서 죽을 줄 알았더니 이 아이가 다시 봄에 새순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는 한 2, 3년 됐고요. 전해 있던 게 줄기가 더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새순이 나고 새 잎들이 새로 나오고 이러면서 또 점점 자라고 이러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예쁘죠? 아직은 저는 몇 년 안 됐는데 제 친구 정원에 보면은 앞에가 점점 넓어져가지고 간판 있는 데까지 갔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그것도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어쨌건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저는 우리 베란다에서 잘 자라고 있는 담쟁이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주말 정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알림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안녕 안녕. 뿅.